동네에 그 산수유 꽃이 필 때면 예, 산에서는 이렇게 노란 예, 생강나무 꽃이 피죠. 생강나무는 예,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있는 예, 암수 땅그루입니다. 아, 노란색으로 지금 예, 꽃봉오리를 좀 올리고 있는 예, 생강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3월 중순 예, 은길산의 모습입니다. 아, 지금 예, 앙상한 가지만 있고 아래쪽에도 예, 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있긴 있긴 예, 계곡 참 예쁘죠. 예, 여기가 바로 예, 은길산이랍니다. 개울가 옆으로 이렇게 예, 한국 안전 부채죠. 예, 꽃이 지금 예, 꽃이 지금 좀 지는 상태 같아요. 아래 보니까 예, 잎도 지금 올라오는데요. 요거 예, 천남산가의 한국 안전 부채인데요. 예, 천남산가 친구들은 예, 거의 독초가 많죠. 한국 안전 부채입니다. 오늘 날씨가 예, 완전히 잿빛 하늘인데요. 예, 비가 좀 전에까지 왔었는데 아, 여기 계곡 예, 물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는 예, 은길산입니다. 3월 중순인데요.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 아직 여기 얼음도 있어요. 이렇게 계곡에 여기는 아주 추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위 이렇게 위쪽에 이끼 낀 위쪽에 아주 여리여리 예쁜 갱이눈이 있는데요. 이거는 애기야죠, 애기야. 예, 애기 갱이눈입니다. 아, 애기야, 너 올해 만나서 너무 반갑다, 야. 아, 애기 갱이눈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예, 이 식물은 예, 갱이눈이죠. 예, 갱이눈인데 이렇게 보면 털이 많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 흰 갱이눈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와, 올해 처음 만나는 예, 너도바람 꽃입니다. 아, 요 하얀 요거 꽃잎 같은 거는 예, 꽃받침이에요. 예, 안에 노란색 예, 꿀 같은 게 막 보이시죠? 요거 안에 예, 요게 너도바람 꽃의 특징입니다. 예, 여러분께 계곡 옆에서 아주 예, 잘 자라고 있는 예, 너도바람 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예, 꽁게 바람꽃인데요. 예, 지금 예,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낮에 해가 나면은 예, 꽃이 이렇게 활짝 필 텐데요. 예, 이거 예, 꽁게 바람꽃으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꽃들이 예, 굴락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예, 꽁게 바람꽃이죠. 이렇게 지금 다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여기에 세 개가 있고요. 또 앞에 또 두 개, 또 오른쪽에 씩씩하게 자란 친구 있죠. 예, 꽁게 바람꽃은 잎을 위에서 보면은 좀 땡겨 보겠습니다. 예, 삼지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예, 꽁게 바람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늘씬하게 쭉 올라왔습니다. 꽁게 바람꽃이었습니다. 바위 뿌리 사이로 이렇게 꽁게 바람꽃이 지금 예, 아주 예, 예쁩니다. 예, 지금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예,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아, 여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꽁게 바람꽃이었습니다. 예, 위쪽에는 예,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요. 예, 예, 그래야지만 이 친구들이 아래쪽에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예, 이거 꽁게 바람꽃인데요. 예, 노도바람꽃, 예, 변산바람꽃이 일찍 피고 예, 거의 뒤를 이어서 예, 바톤을 받아가지고 예, 꽁게 바람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꽃봉오리 상태인데 자라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께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꽁게 바람꽃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니까 예, 가지가 마주나기니까 예, 요거 잎도 나중에 마주나기거든요. 예, 인동과의 올개불나무예요. 예, 올개불나무 하면 예, 발레리나가 생각날 텐데요. 예, 제가 여기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예, 그 수꽃 꽃밥이 예, 붉은색입니다. 예, 길마가지는 노란색인데 이 친구는 예, 붉은색이에요. 예,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예, 예, 올개불나무입니다. 올개불나무란 뜻은 예, 올자는 예, 일찍 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그죠? 아무것도 지금 핀 게 없는데 이 친구 벌써 꽃을 피웠죠? 예.
발레리나가 예쁘게 춤을 추는 네, 올예불나무였습니다. 예, 지금 꽃도 보고 있지만 이제 열매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아 이거 열매가 너무 예쁘죠? 요거 일본 이깔나무네요. 예. 일본 이깔나무는 네, 식재를 한 거고요. 오리지널 이깔나무가 있죠. 예, 그 친구는 주로 금강산하고 예, 북쪽에서 자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실패는 얘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지 않죠. 요거 예, 열매가 너무 또 예뻐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일본 이깔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아, 노도보란 꽃을 오늘 아침에 보고 싶어서 예, 막 마음이 설렜는데요.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설레임, 기다림, 아, 요거 예. 이 꽃을 대하는 태도죠. 아, 예, 노도바람 꽃 예, 올해 예, 만났는데요. 아, 작년에도 봤지만 또 올해 새로 만나니까 아, 작년만큼 또 기쁩니다. 아, 야, 노도바람 꽃, 야, 너 만나서 반갑다, 야. 아, 이렇게 활짝 예쁘게 펴줘서 너무 고맙다, 야. 예, 노도바람 꽃은 안에 보면 노란 이꿀 같은 게막 보이시죠? 예, 꿀이 흐릅니다. 노도바람 꽃. 예. 우리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꿀이 흐르잖아요. 예, 제가 이 노도바람꽃하고 예, 지금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도바람꽃이었습니다. 오, 이끼 사이로 노도바람꽃이 되게 멋져요. 근데 잎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예. 보통 예, 바람꽃 열매들이 딸기처럼 달리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확 벌어지더라고요. 확 벌어져요, 얘는. 좀 틀리죠, 열매가. 예,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꿀이 흐릅니다. 예. 제가 저하고 완전히 오늘 꿀친구죠, 꿀친구. 예, 노도바람꽃입니다. 이 나무 예, 퇴근. 타잔이 타고 다닐 만하죠? 예, 달의 덩굴입니다. 예, 달의 덩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계곡 옆으로는 이렇게 예, 달의 덩굴이 많이 있어요. 예, 달의입니다. 예, 이 앞에 이렇게 늘씬하게 자란 나무들이 다 일본 이깔나무예요. 예. 보통 침접수들은 네, 잎들을 달고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잎을 갈아치운다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 예,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고 잎을 갈아치운다 해서 이깔나무인데요. 예, 이거 다 일본 이깔나무가 되겠습니다. 개울가에 예, 외로운 예, 예, 노도바람꽃입니다. 아, 이렇게 오른쪽에 노도바람꽃 아주 예, 지금 방금까지 비가 와가지고 좀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예, 노도바람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예, 아주 여리여리 예쁘죠? 애기 갱이눈입니다. 예, 여러분께 아주 다른 갱이눈에 비해서 아주 날씬하고 여리여리한 예, 애기 갱이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가 나니까 이 친구들이 활짝 저한테 막 웃어주는 것 같아요. 아, 야, 너 와서 반갑다, 야. 막 그런 예, 투로 저한테 말을 막 걸어오는데요. 야, 그래, 나도 너 되게 보고 싶었다, 야. 아, 만나서 반갑다, 야. 아, 노도바람꽃, 네,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반가워요. 아, 노도바람꽃 아가씨. 아, 노도바람꽃이었습니다. 돌틈 사이로 예, 다섯 개의 별이 떴습니다. 지금 다섯 개의 별이 떴죠? 너무 멋집니다. 아마 요 이런 거 모습 보면은 심쿵하지 않나요? 아, 심장이 쿵쿵합니다. 아, 오늘 예, 남심을 저격하는 예, 노도바람꽃입니다. 아, 나너 어저께부터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단다. 아, 오늘 드디어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아, 노도바람꽃입니다.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노도바람꽃입니다. 지금 해가 조금씩 나가지고 예, 얘네들이 활짝 웃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두송이, 오른쪽에 두송이 있는데 제가 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가까이 접사도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접사도 한번 해주는 센스가 있고요. 제가요, 예, 이런 모습, 예, 아주 예쁜 예, 노도바람꽃입니다. 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예, 꽃봉오리 상태인 예, 복수초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개복수초도 있고 복수초도 있는데 복수초는 예, 조금 고산에서 자라는데 이 친구의 예, 복수초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또 줄기를 내지 않고 하나가 꽃꽂이 예쁘게 올라왔죠. 일자로. 예, 요거 예, 복수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도바람꽃, 네, 삼중주 합창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위에서라도 한번 봐드릴게요. 위에서는 보면 이런 모습. 네.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노도바람꽃, 네. 예쁜 모습입니다. 이 안에 저 노란, 예. 꿀을 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 꿀 보이네요. 이거는, 잎이 퇴화된 꽃잎이죠. 바깥에 꽃잎은 꽃받침이고요. 이렇게 노란 요거는 네, 꽃잎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보이네요. 꿀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제 꿀 뚝뚝 떨어지죠, 그죠? 꿀 보여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이거 내성이. 이 한송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예, 여러분 예, 꿀이 뚝뚝 떨어지는 노도바람꽃 보여드립니다. 맛이죠?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께 예쁜 네, 노도바람꽃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무가 완전 통째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그 뿌리 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노도바람꽃이 폈어요. 강인한 생명력이죠. 이끼하고 노도바람꽃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도바람꽃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해 줍니다. 잘 있다고 합니다. 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가까이 가니까 아주 또 여러 또, 이거 미모가 나타났네, 드디어. 야, 나너 이렇게 정말 예쁜 줄 몰랐다, 야. 오늘 드디어, 니 이렇게 미모에 감탄한다, 야. 노도바람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제가 심쿵합니다, 심쿵. 야, 제가 표현력이 좀 짧아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코 다다로 오늘 저기, 웅길산 산행, 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오늘 베스트 샷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산행하면서 예. 베스트 샷을 하나씩 제가 뽑긴 뽑는데 오늘 일단 예. 이거 예. 노도바람꽃 베스트 샷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너가 1등이야. 여러분, 예. 노도바람꽃의 예. 합창소리 들려드릴게요. 합창소리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저는. 예, 들린다고 좀 해주세요. 예, 오른쪽 가도 이렇게 6송이가 참 예쁩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예, 이렇게 굴락으로 있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식생이 잘 보존이 된 거죠. 예, 오른쪽에도 있고 오늘 요 영상 예, 아까 1등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1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굴락으로 있는 모습. 아까 그 친구는 2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좀 빨리 가면 어지럽거든요. 또 여러분 빨리 가면 어지럽다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있는 그대로 군락 너무 예쁩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이 모습하고 저 뒤에 있는 방금 6송이 있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샷을 찍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 이게 뭐죠? 뿌리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모습. 요거, 오늘, 웅길산의 예, 베스트 샷이 되겠습니다. 군락으로 또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도바람꽃. 노도바람꽃, 감사합니다. 제가 위쪽으로 좀 쳐다보고 찍고 있는데요. 요거, 예, 버들강아지죠? 예, 제가 보니까, 예, 잎이 마주나기여서, 예, 키보드로 동정을 해볼게요. 예, 버드나무과 중에서 잎이 마주나기인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키보드인 것만 알고 있어요. 이 나무로, 예, 옛날 곡식 쭉정이를 걸러냈던, 예, 키를 만들었던 나무죠. 예, 이 복숭아가지 너무 예쁩니다. 근데 갯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느낌에. 예. 갯벌들보다는 네, 이게 꽃이 좀 작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봐 드릴게요. 복숭아강아지 제대로 한번 봐야죠. 여러분께 잎이 마주나게 달리는 예쁜 버들강아지 네, 키버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친구, 대우가 친구인데요. 요즘 붉은 대우를 많이 올리는데, 요거는 중부지방에서 볼수 있는, 개감수입니다. 개감수. 선체가 아주 초승달 모양이죠. 이렇게 선체가. 요거, 대우가 친구, 개감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암대극은, 제주도 바닷가. 그 다음에 등대풀도 제주도 쪽에서 볼수 있죠. 중부지방, 뭐, 남쪽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개감수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잎이 자주색으로 너무 예쁩니다. 개감수였습니다. 올해 처음 만나는 현우색입니다. 꽃이 예뻐가지고 지금 개울가로 내려왔습니다. 요거, 현우색이죠? 현우색도 우리나라에 꽤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그냥 현우색으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도 지금 개포들이 예쁘게 폈는데요. 좀 제가 접사를 좀 해볼게요. 이 버드나무는 암수 당구르잖아요. 요거 자세히 보면 요게 암꽃이 되겠네요. 요 개포들은 암구르입니다. 암구르. 그리고 또이 소재 털도 많죠. 이게 개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개포들 암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손자손녀들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아기들도 예쁜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인눈과 친구입니다.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이렇게 새순이 꽃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런 모습?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뒤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께 인동과의 딱총나무의 새순 보여드립니다. 와, 이 앞에 있는 꽃이요? 별꽃입니다. 별꽃. 새별꽃도 있고 별꽃도 있는데 별꽃은 옆쪽 부분이 이렇게 요런 형태 같아요. 아니면 평평한 형태 같은데요. 꽃이 폈어요. 특히나 보면 암술이 새갈래죠. 꽃이 폈을 때는 암술이 새갈래면은 별꽃, 암술이 다섯 갈 내면 새별꽃인데 요거 별꽃으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물 공부하면서 이 별꽃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나 그렇게 감탄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감동이 느껴집니다. 암술 머리가 세 개로 갈라지는 옆쪽 부분이 조금 둥글거나 수평인 별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여기 내려와 있죠. 별꽃입니다. 와, 제비꽃 올해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요. 꽃까지 보기에는요. 요거, 둥근 털 제비꽃이죠. 일찍 피는 거는. 잎에도 털이 많은데요. 요거, 둥근 털 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와, 만주바람꽃 여러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산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낮이 되면은 꽃이 피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만주바람꽃은 일반, 바람꽃의 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씩 올라오죠. 요거, 너무 예쁩니다. 만주 바람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꽁의 바람꽃 아침에 꽃봉오리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활짝 핀 모습 여러분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 우회돼서 또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활짝 핀 미소가 가득한 꽁이의 바람꽃 보여드립니다. 야,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야. 몇년 만이냐? 꼬박 1년이 됐습니다. 꽁이의 바람꽃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와, 바위 아래에 있는 만주 바람꽃에 제가 마음이 뺏겨버렸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두 송이씩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또 내기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작습니다. 일반 바람꽃에 한 3분의 1? 일단 작습니다. 요거. 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만주바람꽃. 여리여리한 꽃에 마음이 뺏깁니다. 예쁜 만주바람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꽃이 지금 활짝 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살 가면은, 꽁의 바람꽃이 춤을 추고요. 여기, 꽃 비교가 되겠네요. 이게 꽁의 바람꽃이고, 이게 만주바람꽃인데 꽃이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이렇게 만주바람꽃하고 꽁게바람꽃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또 현우색이 이렇게 예쁜 모습, 일단 각시 현우색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 요거 오늘 지금 랭킹 1위로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께 만주바람꽃, 예, 꽁이의 바람꽃, 예, 각시현호색, 예, 3종을 소개해드립니다. 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옆에도 예, 둥근 털 제비꽃이 지금 이렇게 꽃을 활짝 벌리지 않았지만 예, 예쁜 모습이네요. 예, 제비꽃 중에서 예, 둥근 털 제비꽃이 일찍 피죠. 예, 여러분께 둥근 털 제비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한국 안전부치인데요. 예, 천남성까지요. 이렇게 또 잎도 보고 또 꽃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니 깊숙이 예, 보이는데 공이 하나 들어있죠? 예. 천남성과에 네, 한국 안전부채인데 잎도 보고 꽃도 보고 요런 걸 보고 일타투피라 그러죠. 예, 여러분께 한국 안전부채 공모양이의 꽃도 보여드립니다. 한국 안전부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 예, 미치광이 풀입니다. 이름부터가 미치광이 풀이니까 요거 잘못 먹으면 예, 미쳐버리죠. 예. 발열, 예, 환각 일으키는 예, 식물인데요. 위에서 보면 꽃이 보입니다. 야, 꽃이 보이죠? 예, 친구, 예, 독초라 예, 드시면 안 되죠. 예, 여러분께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영상을 찍어놓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 손하고 비교해 드리는데 한 15cm에서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새순 너무 예쁩니다. 미치광이 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요것들 다 이거 이게 꽃대네. 꽃대 이거 꽃이에요 이거. 예. 여러분께 미치광이 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어린수는 네, 어수리로 보입니다.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나물이죠. 예, 어수리는 사냥가로 예, 사냥가 친구들은 꽃이 대부분 다 흰색으로 피죠. 예.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나물. 털도 보석보석하죠 이렇게. 네. 어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제가 저기 사진 찍으면서 랭킹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꽁이의 바람꽃. 예, 요거 다시 1등으로 바꿉니다. 예, 기존에 있던 거, 예, 등수 무효입니다. 요거, 지금 딱 피기 전이고, 요것도 안에 좀핀 상태. 꽁이의 바람꽃. 예, 삼지창이 3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3개 가지고 돌려놨는데요. 끝부분은 조금, 예, 둥근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꽁게 바람꽃인데, 우리나라의 바람꽃이 남쪽에서 볼수 있는 게 대략 한 14종 정도가 있죠. 예, 꽁게 바람꽃이었습니다. 꽃잎처럼 보이는 저게 예,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꽁게 바람꽃, 와, 너무 예뻐가지고, 예, 말이 자꾸만 제가, 예, 나옵니다. 오늘 막, 예, 여러분, 요거, 보여드려서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활짝 핀 모습.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예, 예쁜 예, 꽁게 바람꽃이었습니다. 예, 바이툼에 지금 예, 아주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요거 예, 잎이 어긋나게 달리는 예, 산갱이 눈으로 동정을 해볼게요. 오후지만 이 친구들은 예, 꽃잎을 아직 꽃받침을 아직 열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 핑크빛으로 샤방샤방한데요. 예, 꽁게 바람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데요. 이 모습 너무 예쁘죠? 예. 꽁게 바람꽃이었습니다. 꽃길산 계곡 모습이 너무 멋져가지고, 예,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런 모습. 해가 나가지고 아침보다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꽃길산에서, 예, 계곡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황금 술잔 같죠? 이거, 예, 복수초입니다. 예, 복수초는 예, 꽃받침 길이가 예, 꽃잎 길이보다 뭐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거, 예, 그냥 복수초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 갈색의 예, 나뭇잎 사이로 황금 예, 잔이 있는 것처럼 눈에 확 띕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여러분께, 오리지널 예, 복수초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꽃받침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그죠? 예, 꽃잎하고 꽃받침 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보통 꽃대가 한 대가 올라오죠? 너무 예쁜 예, 복수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저도 너무 신났습니다. 복수초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중의 무릇으로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예, 요거, 예. 우리가 봄에 봐줘야 되는 꽃 3종이 있죠? 중의 무릇, 나도기 감채, 산자고, 예, 셋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중의 무릇인데,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 너무 예쁩니다. 예, 중의 무릇이었습니다. 와, 이 앞에 아래쪽에, 오, 이거 맹아지에서 자랐는데요. 오, 이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이거 뭐 꽃처럼 예뻐가지고, 이 나무에요, 나무. 아, 이거, 예, 딱총나무 새순으로 봅니다. 막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꽃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딱총나무, 예, 새순이 이렇게 예쁘네요. 와. 너무 예쁘죠? 딱총나무였습니다. 꽁이의 바람꽃, 바람 부니까 하늘하늘 막 흔들리는데요. 한송이 참 예쁩니다. 아, 햇빛이 비춰주니까, 예, 꽃받침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거, 예, 꽁이의 바람꽃이 되겠습니다. 꽁이의 바람꽃이, 예, 꽃받침이 되게 많죠. 예, 꽃잎처럼 보이는 게 꽃받침인데요. 이 개수가 되게 많아요. 꽁이의 바람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땅바닥만 쳐다봤는데요. 아, 노란 꽃 예쁘죠? 요거, 예. 여러분 동네에서는 산수유꽃이 피지만, 예, 산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면 요거는, 예,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생강나무 꽃은, 예, 암꽃, 수꽃이 따로 있는 암수땅그루인데요. 자세히 볼까요, 한번? 보기가 쉽지 않네요. 예, 생강나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개구리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요. 예, 오늘은 은길산에서, 예, 꽃과 나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